드라마 촬영이에요? 아니 아니요. 살림 X를 가는데 저렇게. 안녕하세요. 제가 홍태군이에요. 아, 예. 우리. 아, 예.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 박시오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팬미팅이에요? 아버지가 효자상을 받게 돼가지고. 아버지가? 네. 네. 축하 겸 해서 응원 겸 이렇게 내려가게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98까지 사시고 아버지가 91살, 91세 그때 돌아가셨어요. 오래... 어머니 한 70 정도 되셨을 때부터 내가 손수 다 식사해드리고 반찬 같은 거 다 해드리고 그렇게 어머니를 모셨어요. 22년 동안 그렇게 모셨죠. 상 받으러 오셨구나. 두 번째 곡 엄마랑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본인이 MC도 하고 노래도 하는 거예요? 좀 당황스러웠었죠. 막 여기서 막 트로트 부르고 막 잔치 분위기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시상식 분위기가 아니라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당황스럽지. 다녔던 시상식하고 많이 다르죠. 그렇죠. 저 이런 분위기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당황했겠다. 우리 여기 박시오. 아 이거 아니야 저희 저. 모셨습니다. 우리 여기 박시오. 아 이거 아니야 저희 저. 모셨습니다. 아니 아니야. 어떡해, 안절부절 안절부절. 아, 저 저런 느낌 아니,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조용히 해. 사람 아 여기. 한 자리 안 남았나 남았나. 모셔. 멋있다, 잘생겼다. 네. 사람 너무 많이 와. 아이고 색소폰까지. 아 어머니시군요. 어머니세요? 오, 어머니 너무 미인이시다. 아 왔다. 저는. 네? 어제처럼요. 아시고 배우하고 하는데 엄마가 찍는다고. 어떻게 지금 주인공 바뀌었어. 진짜 부모님하고는 상관없이 부여의 아들이요. 아유 어떡해. 저 뒤에 있어서 아버지 표정이 안 보였어요. 야, 내 부자지간엔 인사가 없네. 안녕하세요. 다시 나왔습니다. 어떻게? 아버지한테는 별 인사도 없이 그냥 뒤에 쓱 앉으시더라고요. 인사했는데 아버지하고. 아, 네 인사 했죠 뭐. 그 정도가 인사예요. 네. 눈 인사. 그럼 지나가는 행인하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효자 대상 편찬장 있겠습니다. 박용순. 잘 생겼다 아버지. 편찬장 보범 효자 대상 박용순. 귀하께서는 밝은 지혜와 뛰어난 교양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 숭고하신 효심을 이 상에 담아 드립니다. 아, 귀한 상이지. 어휴, 한류 스타가 왔어. 축하해 주려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만 누구한테? 아니, 나만테 얘기하듯이.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들이 잘 못 온다, 지금. 아버지가 잘 못 온 게 아니고. 저도 몰랐습니다, 저렇게. 어색해서 죽으려고. 화난다, 야. 남자들이 그래요. 아버지 남자들이. 효고로 불러드리겠습니다. 표창자, 보범공무원 불법인사가 선대하게 흔들게 나누셨습니다. 정연석 전 지회장님. 네, 저기. 접당이라 오라고 이제 오지. 저렇게 대화 잘하시는 분인데. 잘라봐. 이방열 씨. 우린 냉면. 허경무 씨. 김원수 씨. 중현 씨 청소부. 와. 정조가 돌아가.
진짜 저럴 수 있어요? 저래요. 싸운 사람 어때? 싸운 사람들 어때? 난 축하드립니다에 놀랬어요. 축하드려도 아니고 아버지 축하해요 이것도 아니고. 워낙에 사람들이 많아서. 아니 그래도. 네. 아버지. 네, 제가 좀 낯을 많이 가는 편이라서. 아, 많아지고 그래. 막 나가가지고. 아버지랑 평생 한 시간도 대화를 안 하셨다면서요. 깜짝 놀라시잖아요.